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이번 생일 청춘은 처음이라의 아나운서 이유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활동을 가져왔을까요? 대학교에서 꼭 해봤으면 좋은 활동. 오늘은 이걸 보시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방송국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방송국 활동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한번 자세히 보러 가보실까요? 캠퍼스를 돌아다닐 때 한 번쯤 교내 오디오 방송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보이는 곳은 오디오 방송을 준비하는 기술실입니다. 이곳에서 하나의 오디오 방송을 제작하기까지 제작진들의 열정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오디오 방송에 있어서 시간 엄수는 필수, 또한 음향 체크도 필수겠죠? 그럼 학우분들에게 오디오 방송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진과 함께하는 참신한 방송. 여기는 명지대학교 방송국입니다. 네. SM이요? 지금부터 네. 11월 12일 월요일 아침 정규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아침. 코드요. 네. 일단 MBS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첫 번째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요. MBS 뉴스뿐만 아니라 예능, 교양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페이스북 페이지, 유튜브를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디오 방송 진행을 하는데요. 매 학기 새로운 오디오 방송을 기획하고 제작하며 매일 아침, 낮, 저녁 시간으로 총 15개의 오디오 방송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로 연례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가요제와 영상제를 개최하는데요. 1학기에는 가요제를, 2학기에는 영상제를 개최합니다. 네, 오늘은 방송국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방송국에서 활동 중이신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속해 있는 부서와 자기소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보도부에 속해 있는 명다선입니다. 저는 기술부에 속해 있는 장수아입니다. 네, 각자 부서가 다른데 부서별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는 이제 보도부답게 뉴스를 만들고 오디오 방송도 만들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기술부는 장비 관리를 하고 촬영을 나갔을 때 카메라를 잡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자 부서 소개까지 들어봤는데요. 부서별로 하는 일이 다르고 또 이게 진로와 맞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진로가 방송 쪽 일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제가 방송국에 들어온 이유는 제가 이런 쪽의 일에 관심은 많았어요. 근데 선뜻 이쪽으로 진로를 정하기엔 현실적으로 걱정되는 게 많아서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 방송국에서 이제 경험만 해보고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활동에 만족합니다. 배워가는 것도 많고요. 네. 저는 꿈이 이쪽으로 관련돼 있어서 대학교를 들어오면은 꼭 방송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어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청출랭 안 해볼 수가 없죠. 오늘은 특별하게 이 두 분께서 청출랭 점수를 주실 건데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손가락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여긴 2점, 저긴 3점 점수를 다르게 주셨는데 우리 이제 청출랭 점수 이유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먼저 왜 2점을 주셨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2점을 준 이유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의 진로와는 관계가 없지만 제가 그래도 정말 흥미를 느끼는 일이고 경험해보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거든요, 방송국 일을. 그치만 그거와는 별개로 제 진로와는 다른 일로 시간을 조금은 더 다른 데 쏟아야 하는 그게 있으니까 3점은 주지 못하고 2점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3점을 준 이유가 저는 꿈과 관련돼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꿈이 있는 대학생 모두들 꿈과 관련된 동아리를 하면은 시간 투자를 따로 안 해도 되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3점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국 활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방송에서 만날게요. 안녕! 이제 각자 의견 한 번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